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이제 그 기초 과정에서 정물화를 이제 꽃정물인데 이제 꽃과 화병과 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물화를 한번 이제 또 기초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개체가 아닌 이제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물체와 배경과 이런 것들, 주제, 부주제, 뭐 중간 물체, 뒷 물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정물에 대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릴 때 보면은 이제 꽃정물을 많이 그리게 되죠. 꽃정물도 있고 또 인물과 또 정물과 있고 또 풍경과 인물이 들어가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꽃만 그냥 이렇게 딱 이쁘게 또 그려질 수도 있고 그냥. 어떤 경우는 포도만 그리는 작가도 있고 뭐 사과만 그리는 작가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자기가 어떤 거를 이제 초점에 맞추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업의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측면 속에서 정물화를 가지고 배경과 물체, 암물체, 주제물체, 꽃물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공간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느냐. 그걸로 가지고 이제 그리고 파레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칼라가 달러로니 물감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 색깔이 있는 칼라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보통은 물론 또 24색짜리도 있고 뭐 36색짜리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36색짜리 맞죠? 24색짜리로 해갖고 이렇게 12개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보여져지는 요런 스타일이 있고요. 36색 스타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달러로니사로서 이 물감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역사가 200년이 넘는 그런 또 화구 제작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이제 요렇게 물감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컬러별로 이렇게 이렇게 청색 계열 한 10가지 뭐 녹색 계열 10가지 붉은 계열 10가지, 뭐또 옐로우 쪽, 옐로우 워카, 요런 쪽, 레몬 옐로우, 요런 식으로 해갖고 10가지. 요런 식으로 이제 칼라가 이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12 색깔, 이제 이렇게 기초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색을 쓰기는 아직 좀, 좀 자꾸 쓰시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색이 필요할지, 그런 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시다가 이제 좀더 필요한 색깔들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구비하시면 기본 12색으로 해갖고 조금씩 그리시면서 이제 어떤 색을 원할지 그거를 이제 어떤 색 목록표를 보고 조금 더 필요한 색깔들을 이제 이렇게 구비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흰색이라든가 뭐 조금 자기가 자주 쓰는 색깔들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든 자기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사람은 약간 밝은 계통을 좋아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옐로우 쪽과 뭐 브라운 그쪽 계열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저 어둠의 또 소매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가 울트라마린 쪽 색깔을 몇개 정도 더 구비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요 달러로니 요거를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번 달, 그렇죠. 거의 뭐, 이번 달이 이제, 오늘이 이제 10월의 마지막이니까, 이번 달에 나온 붓인데, 이제, AMB 727FB 스페셜이라 그래갖고, 이제 분모가 이제 탄력이 좋고, 또 이렇게 옆면도 그렇고, 이렇게, 이걸로 지금 계속, 지금 뭐 2, 3주일째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붓도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이제, 괜찮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눗물에 빨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상복귀 되는 그런 율이 높아갖고 붓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석유에다가 빨았을 때는 좀 약간 벌어지고 뭐좀 서로 들러붙고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싹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붓들이 이렇게 거의 뭐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안에도 원래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했을 때는 요 안에가 부드러워요. 이렇게 눌렀을 때 요 안에가. 근데 이제 석유로만 빨았을 때는 요 안에가 그 물감 잔재가 남아 있어 갖고 그게 딱딱하게 굳어 갖고 아마 엔넬붓 같은 거 좀 면지다 보다 보면은 아마 요 안쪽이 좀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이제 굳었다는 느낌 있는 붓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로 이제 좀 이렇게 석유로 얼추 이제 물감 모양만 좀 없애고 이제 휴지라든가 수건으로 좀 쭉 빼낸 다음에 이제 비누로 빠르신다면 이제 효과적으로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팅 붓이라 페인팅 그 뭐라 그래갖고 원래 이제 텔레핀이랑 린시든을 같이 활용해서 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요 정도로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이제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오늘은 이제 요 석유통과 요 석유통 이제 붓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또 빨아서 또 적절하게 또 쓸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석유통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페인팅 오일 요거를 이제 지금 물감이 좀 퍽퍽할 때 이제 적절하게 요걸로 이제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요런 정도로 해갖고 오늘 이제 이렇게 꽃과 정물, 정물화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녹색 계열의 어떤 어둠에 대한 느낌을 먼저 내주고, 반다이크라든가, 이렇게 빌리리언,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울트라 색깔, 요런 걸로 해갖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둠의 색깔을 먼저 조정을 해주면, 일단 이게 꽃과 잎사귀들이 많으니까 일단 꽃 주변에 이제 그 어떤 화병도 그렇고 적절하게 어두운 애들을 먼저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꽃 말고는 이렇게 배경 쪽을 약간 잎사귀, 그러니까 좀 유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어둠의 영역을 먼저 표현해 준다고 보면 되니까 그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좀 연출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제 아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있고 또 이제 배경 관련 또 어떤 게 또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꽃의 어떤 형태 모양을 이제 잡아주면서 이제 어떻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경 색깔은 어떻게 넣을 것이고. 어둠부터 하시네요. 보통은 유화는 약간 어둠의 영역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게 자연스럽고 편해요. 이러면서 약간 뭐 좀 반사 색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청색과 또 흰색을 적절하게 그것도 약간 붉은색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서 뭐 반사 느낌이라든가 분위기도 이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림자의 느낌도 또 반다이크 또 색깔을 넣어서 그림자의 느낌을 또 적절하게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블랙이라든가 약간 보라색 이런 쪽으로 조금 어두운 색깔 배경 느낌을 이제 좀 적절하게 넣고 싶으면 이제 이쪽 동네가 약간 어두워 보이는 어둡다는 얘기는 이제 빛이 이제 이쪽에서 강하게 드러날 자리래 갖고 여기는 조금 생각보다 좀 어두운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어두운 느낌과 약간 브라운 요것도 좀 들어가지고 흰색 좀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약간 좀 공간이 이제 살짝 느껴지면서 자연스러운 이제 약간 세피아 쪽 색깔과 배경이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꽃 위치 그 말고는 색감 자체를 조금 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배경을 먼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꽃의 상황, 그거 위치, 그거 약간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톤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게 그래서 스케치를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느낌 위주로 해놓고 이제 배경과 물체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게끔 보여지는 약간 고전주의 스타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경을 좀 충분히 어둡게 해놓고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갖고 배경에 뭐 이렇게 샵 그린 쪽도 약간 들어가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배경과 물체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어떤 기름 페인팅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너무 또 희끗희끗한 게 많으면 또 그리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없애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화병과 또 배경과 배경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돼주고 또 배경 관련 또 어떤 이 바닥 그림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주면서 이제 바닥에서 또 비춰지는 또 이 배경이 이제 이렇게 유리에 비춰진 칼라라든가 이쪽에서 들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가볍게 연출을 하는 거 투명 유리지만 또 뭐 투명함 속에서도 또 이렇게 좀 외곽이 비친 거에 대한 느낌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바닥 그림자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또 물체들의 이제 어두움의 영역, 어두움의 어떤 표현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빛과 그림자를 또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꽃의 어떤 그림자도 있을 거고 그 밑에 바닥. 바닥에는 또 이렇게 어떤 어둠의 반사로서 이쪽에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꺾이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연스러움이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아래쪽이 좀 이것은 좀 어두워 보이는 빛이 이제 옆으로 이제 싹 들어온다는 얘기죠. 옆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또 두께까지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일단 적절하게 어두움으로 대체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쪽의 어떤 과일도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어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적절하게 그려주면 또 이 그리고 또 이 배경도 약간 아래쪽을 약간만 더 맨져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고요. 약간 좀 울트라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약간 흰꽃의 어떤 그 어둠에 대한 색을 좀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여기 그늘 자리, 그늘 자리에 어떤 색감 이런 것도 한번 좀 만져줘가면서 이제 색의 연출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게 아트를 꽃이래 갖고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변 색깔들을 중간 색감이죠. 이제 나름 반사 색깔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적절하게 여기다가 살살살 은은한 느낌까지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밝게 하이라이트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려주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제 살리는 것 쪽 보다는 약간 톤을 좀 한 톤씩 눌러주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예. 캔버스가 재소치를 해도 거칠면 사포질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그리고 유화 물감 붓자국 안 남게 깔끔하게 칠하는 방법이나 붓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일단 백칠을 좀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면 백칠을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백칠을 많이 한다고 뭐 색깔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사포질을 적절하게 해주면 그래도 고와지는 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포질을 좀 적절하게 해주는 정도로 이제 분위기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곱게 그리는 거는 이제 그거는 얇게 그리면 붓자국이 안 남죠. 물감을 얇게 해서 이렇게 곱게 발라주면 붓자국이 안 남고 이 유화 같은 경우는 물감을 많이 좀 이렇게 막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붓자국이 좀 남게 되거든요. 보통은 물감을 이제 많이 쓸 때 이렇게 좀 물감 많이 이렇게 좀 색깔을 좀 풍부하게 내고 싶어 갖고 그럴 때는 이제 좀 고르지만 요런 지금 717FB 이거 FB 스페셜 요런 정도 붓으로 이제 이렇게 물감을 연하게 해갖고 살살 이렇게 바르면은 터치가 아직 부드러워지겠죠. 그런 식이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터치를 좀 부드러움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회화적인 느낌은 이제 붓터치가 나와야지 이제 회화적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별로인 사람은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또 붓터치를 또 누면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또 유리할 수가 있죠. 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두운 배경이에요? 일단 여기는 약간 배경 자체가 조금은 어둡다고 할 수가 있죠. 어둡지만 뭐 이렇게 좀 칼라는 이제 좀 조금씩 더 강렬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은은하게 이제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 배경 색을 맞출 수는 있어요. 무조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색깔이 그냥 꼬멓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색감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면 되죠.
그래야지 이제 밑색이 이제 너무 맹하게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주변 색깔과 어울려지는 느낌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조금만 해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일단 전반적인 큰 배경과의 관계라든가 뭐 또 바닥 또 테이블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고 어느 한 물체만 이제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나름 또 해줘야 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분위기를 맞춘다면 좀 더 좀 나은 또 느낌의 그림이 이제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바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바닥은 지금 나무 느낌이니까 옐로우 오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물감을 짠 지가 좀 오래돼 갖고 한 며칠 됐네 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조금 뻑뻑한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페인팅 오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캔버스 보통은 다 캔버스에다가 그리시고 그러는지는 알겠지만 캔버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아크릴 유화용 또 이렇게 종이 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캔버스보다는 좀 물감이 좀 흡수가 잘 돼요. 흡수가 잘 돼갖고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리하죠.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릴 때는 이제 캔버스에다가 천천히 이제 그리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좀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걸 또 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습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효과적이죠. 이거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리기가 좀 편리하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좀 캔버스에 이제 이렇게 캔버스라기보다 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나무 바닥 이렇게 테이블을 좀 올려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전체적인 톤을 이제 이렇게 기본 색깔보다는 좀 어두움직하게 그려주는 거, 그게 이제 일단 기본.